한일가왕전 상금순위, 현역가왕 한일전 기여도별 상금순위, 그리고 5억원 주인공 누구?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MBN이 대형 음악 경연 프로그램 한일가왕전 이 화려한 피날레를 맞이했다. 이번 시즌은 전국 시청률의 16%와 국내 시청률의 9%를 기록하며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한국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고 이에 따라 김다현이 MVP로 선정되었다. 프로그램에서는 결승 무대에서 한일 TOP7이 모여 아쉬움을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마지막 1대1 지목전에서 전유진이 우타고코로 2회를 이기고 국민평정단의 점수까지 합산된 결과에서 한국 대표팀이 4대3로 우승했다. 이 결과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으며 최종적으로 우승 국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한일가왕전 이 양국의 전통적인 음악 스타일을 세계에 알린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 한일가왕전에서는 MVP로 선정된 김다현이 4억원의 상금과 다양한 부상을 받았다. 이는 그녀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활동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VP 상금은 5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녀의 미래 음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한 전유진과 아즈마는 각각 1억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이는 그들의 음악적 경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나머지 멤버 1인당 인기도에 따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보너스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참가자들이 경연을 통해 얻는 성과와 함께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인기도를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그들의 노력과 뛰어난 재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의 경쟁이 어떤 양상을 띨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번 보너스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높이고 참가자들의 열정을 더욱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일가왕전의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함께 기대해보자. 이번 한일가왕전은 참가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며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성공을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연은 양국의 음악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음악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한일가왕전의 다음 시즌이 기대되며 참가자들의 더 큰 성취와 더 많은 음악적 경험을 기대해본다. 여자 가수의 상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